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셋 중에 어느 것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들이 그 뒷마당에서 논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데이 They play 어디에서? 남아있는 이건 In the back 그래 가려서 안 보나요? Backyard They play in the backyard죠 그들이 뒷마당에서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 저 따라오느라고 허덕거려서 뭘 배웠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첫 번째는 뭐 들어있는 경우?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 문장 속에 am이나 is나 are가 들어있는 문장. 두 번째 배웠던 건 뭐? 하다시 그래서 그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쓸 거냐 does가 들어가 있어서 s를 붙일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건 무슨 시 들어간 경우 양념시 will이나 can이나 should나 must나 may 같은 것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얘는 이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들이 논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들이 뒷마당에서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They don't play in the backyard. 그들이 뒷마당에서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문장의 하다시의 규칙이었어. do나 does를 사용해서 not을 don't, doesn't 한다든지 do you, do they?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세 가지를 왜 자꾸 얘기하냐. 그거에 따라서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석달 동안 그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게. 누가? 너의 아빠가 뭐 한다? 그렇죠.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럼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라는 표현은 your father, your dad. 자, brave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brave. 됐습니까? 그래서 your dad. Your dad brave. 그러면 세 가지 이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응? 하다시 그럼 brave의 뜻은 뭐? 용감하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해리한테 뭐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여기에 brave 보여요? full, hungry, brave, coward, thirsty, sleepy, awake, sick, tired, shy, sweet, salty, sour, delicious, beautiful, wonderful, cute, ugly, handsome 같이 배웠는데요. brave의 뜻은 그럼 당연히 뭐겠다? brave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계속 공부하면서 문장을 익혀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는 그러면 your dad 그렇죠. 이게 용감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용감한이라는 어떤 이니까 뭐 만들어진다?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your dad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어떤 남자 한 명이죠.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he is brav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장 비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 그렇죠. Is your dad brave? 선생님 카톡 메시지 급하게 보낼 게 있어서 미안해. Is your dad brave?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my dad 대신에 he 해서 그는 용감해. 그는 겁만치 않아. 이런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는 용감하다. 그는 coward 하지 않다. He is not coward. 그래서 이거 왜 했냐? brave하고 coward하고 서로 반대말이다. 용감한 brave, 겁많은 coward.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첫 번째 배웠던 비동사 할 때고요. 어떤 시 brave, coward가 사용되는 대화였어요. Is your dad brave? No. Yes. He is brave. He is not coward.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표현. 얘는 문장의 일부니까 넘어 he is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겨울에 5시에 어둡다.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그것은 어둡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나이트는 밤인데요. 물론 밤에는 어둡긴 하지. 하지만 그것은 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어둡다. D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사용될 건데요. 다크.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둡다. 오케이. 그래서 다크의 뜻은 그렇죠. 어둡다라고 읽힌 적이 없어요. 어두운이야. 그럼 그것은 어둡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것은 어둡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째 배웠던 문장 비동사 들어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것은 5시에, 겨울철에 5시에 어두워져요. It is dark. 몇 시에? At 5. 언제? 그렇죠.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자, 그럼 해리가 이해는 잘했는데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dark 어두운이란 어떤 시 어떻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였냐면은 it은 그 하늘 대신 왔었고요. F5가 5시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지나요? 라고 묻고 답했던 문장에서 답이었어. 그래서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지금 it is 되어 있죠? it is dark 되어 있던 걸 묻는 느낌이 들도록 물음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when 그렇죠.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인데 it이 it 자리에다가 하늘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문장이 완성되겠죠? 하늘이 언제 어두워지는지 겨울에 묻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였더라?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이 자리에다가 it 빼고 is 안만 길어봤다가 대신 온단 말이야. 서로 자리를 바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언제 어두워지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 완성시켜 볼까요? 벌써 다 했어? 잠깐 기다려. 그렇죠.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그렇습니다.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dark. 그렇습니다. 비동사 들어있는 표현이었어. 자, 그래서 해리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해리 이제 5학년이잖아, 그치? 곧 6학년 되고 하면 지금 단어를 일단은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자꾸 까먹고 있어. 이거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이거 잘하고 싶잖아? 이거 잘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거 동사 1, 동사 2, 형용사 1, 형용사 2, 하다시 1, 하다시 2, 어떤시 1, 어떤시 2야.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이용해서 선생님 문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하다시하고 어떤 식거든. 됐습니까? 얘들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익히는 학습을 하도록 하세요. 늘 주문하듯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단어를 자꾸 까먹는 거를 안 까먹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